자, 미경 언니와 함께하는 러브 미 다이어트입니다. 잘하고 있나? 응? 혹시 먹은 거 아니요? 혹시? 응? 운동파티가 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나랑 100일 가기로 했잖아요. 우리 다 선언했잖아, 선언했잖아. 어? 자, 준비물 다 준비했어요? 운동복 준비했고, 그 다음에 칼로리 계산하는 거 다 준비했고, 다 잘하고 있는 거죠? 네. 아이고, 저 지금 뉴욕에 있어요. 언니 없다고! 혹시 방심해서 무너진 사람, 여러분 설마 일주일 만에 무너지는 않았겠죠? 어? 아이고, 네, 그러면 이제 내 얼굴 다시는 안 본다. 어? 일주일 만에 무너지면 안 돼요. 저도 지금 뉴욕에서 죽어라고 운동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같이 하고 있으니까 하세요. 자, 우선 오늘은 제가 없는 동안 제가 이제 다음 주 가면은 또 생방송 목요일 날 할 텐데 오늘 목요일 9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또 워닝도 줘야 되고 바짝 내가 또 조여줘야지 여러분들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점검하겠습니다. 아,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체중 체크했나요? 체중 체크했어요? 공복에 화장실 갔다 와서 일정한 옷을 입고 매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시간에 체중 체크를 했나요? 그걸 적었나요? 매일매일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어제 먹은 내 칼로리에 내가 뭘 잘못 먹었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회계하고 리뷰를 하셨나요?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운동은 어때요? 운동은 늘 하고 있나요? 이 세 가지를 꼭 여러분 하십시오. 다시 한번 식단에 대해서 내가 좀 잔소리를 하면 자꾸 뭘 많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두부 먹어도 돼요? 뭐 먹어도 돼요? 다 물어보는데 다 먹어도 돼요. 괜찮아, 먹어. 안 죽어. 먹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뭘 먹는다? 음식이 가진 칼로리 숫자를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칼로리를 먹는 거예요. 숫자를 먹는 거예요. 그 습관을 지금 들여놔야 평생 칼로리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 있어요. 안 찔 것 같아서 안 찌는 게 아니고 그게 칼로리를 다량 함유하고 있으면은 내 몸에 과다한 칼로리가 들어오면 나가질 못하면 찌게 돼요. 이게 되게 심플한 원리잖아요. 살이 찐다는 게.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칼로리 체크를 꼭 하세요. 우리는 뭘 먹는다?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뭘 먹는다? 숫자를 먹는다. 숫자. 그래서 반드시 칼로리 계산하시고 내가 이걸 먹어도 되나? 남한테 물어보지 말고 보세요. 몇 칼로리인지. 헉, 세상에 요만한 조각인데 500칼로리야.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1200칼로리에서 500 나가고 나면 700 남잖아. 그럼 뭐 하루 종일 너무 섭섭하지 않아? 그러니까 500칼로리를 칼로리 낮은 걸로 이렇게 세 번 나눠서 먹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독학하라고요. 칼로리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하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은 운동하는 거 몇 가지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혹시 운동 헬스클럽을 못 가신다든지 집에서라도 밤에라도 내가 뭔가 좀 먹었어. 내가 좀 먹었어. 그러면 칼로리 소비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육도 좀 잡고. 여성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위가 어딜까요? 뱃살이죠. 뱃살 운동하는 영상 하나 올려드릴게요. 이걸 하는 방법은 영상을 보면서 자막 보면서 같이 따라 하세요. 같이 따라 하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15개씩 5세트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운동은 여러분 등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등을 한 번씩 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짐볼을 들고 하는 운동인데 다 짐볼 정도는 그냥 집에 하나 좀 갖고 있는 게 좋으실 거예요.
별로 가격도 안 비싸고 그러니까 짐볼로 할수 있는 운동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자, 짐볼을 들고 상체를 들어 올리는데 중요한 것은 팔을 쭉 펴야 되고요. 그리고 목만 들어 올리면 안 됩니다. 가슴을 들어 올린다는 생각으로 전체 몸을 들어 올리되 다리는 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리를 뭐 이렇게 침대 밑에 같은 데 집어넣는다든지 어떤 분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또는 뭐 이렇게 좀 베개 같은 걸 눌러놓는다든지 해서 상체만 들어 올리는 거. 이것도 역시 15개씩 5세트. 근데 한 세트와 한 세트 사이는 잠깐씩 쉬셔야 돼요. 너무 오래 쉬고 뭐 어디 가서 밥 먹고 오고 뭐 한참 테레비 보고 오고 이러면은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운동입니다. 마지막 운동은 어디 그 책상 같은 거 있으세요?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해야 돼요. 잘못해서 그게 휙 움직이면 턱 깨고 큰일 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움직이지 않는 어딘가를 딱 잡으세요. 잡고 이거는 사실은 푸시업 하는 겁니다. 근데 바닥에 누워서 푸시업을 하셔도 되지만 좀 힘드니까 여성들은 힘드니까 처음에 뭔가 이렇게 내 키보다는 좀 낮은 걸 잡고 어깨 넓이로 팔을 벌린 다음에 이렇게 오는데 중요한 건 엉덩이가 뒤로 빠지시면은 안 되고 상체를 꼿꼿하게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를 반복하는데 이것도 역시 15개씩 5세트를 하시면 됩니다. 언제 하냐면요. 운동을 못간날 같은 때 아침 저녁으로 하세요. 이 정도 세 가지 운동 정도는 아침 저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5세트씩 하고 나면은 근육이 땅땅하면서 다음날 좀 아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라는 건그 근육에 약간 아주 아픈 느낌? 약간 움직일 때마다 아파 이 느낌을 즐기셔야 돼. 이게 되게 기분 좋은 느낌이에요. 그게 근육이 생기고 있다라는 뜻. 말하자면 체지방이 없어지고 근육이 자리를 잡는다는 뜻이거든요. 근육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 약간 아픈 걸 즐기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니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매의 눈으로 무섭게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운동하시고, 식단 조절 잘 하시고, 아마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어머, 그거 뭐, 그거 안 먹어서 빠지는 거 아니야? 식단 조절 그 정도 하면 안 빠지는 게 어딨어? 그리고 식단 조절하는 게 그렇게 억울하세요? 그럼 하지 말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근육은 근육대로 만들어지는 거고, 식단은 식단대로 해서 나한테 있는 칼로리를 최대한 소비해 가면서 살도 빼고, 몸매도 만들어지는 게 반드시 병행해야 돼요. 그냥 식단 조절 안 하고 그냥 할래요? 그거 해보세요.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반드시 식단 조절 하셔야 되고, 절대로 조금 덜 먹는 거에 대해서 어차피 평생 또 조금씩 먹으면 되니까 절대 억울해하지 말 것. 살 빼는 거에 대해서 억울한 심정이 들으면 절대로 못 뺍니다. 억울해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남들 먹는 거 이렇게 침 흘리고, 이렇게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우리 100일 후에 만나서 파티할 거잖아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열심히 열심히 하고 계십시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